네.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상담 같은 걸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네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어머니 제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은요. 네네. 왜 어머니가 지금 네. 결혼을 하셨어야 된다고 말이 나와요. 아, 네네. 그리고 쓰라의 자손이 둘은 있어야 되는 사주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 지금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애들요, 세 명이요. 세 명이세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둘째가 지금 네. 몇 년생이에요? 99년생이요. 99년생이요? 네네. 그럼 이제 22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둘째가 먼저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22살 먹은 둘째 자손이 네. 어떻게 보면 올해 문서에 수가 있으시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치고 나가야 되는 운인데 그러지 지금 못하는 형국이라 그러거든요. 둘째가 지금 혹시 뭐 하려는 게 있을까요? 아 지금 학생인데요. 네. 저기 그 간호학과라서 취업 준비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3학년이라서. 아 그죠. 네네. 근데 이상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코로나도 있고 못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잠시잠깐 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네네. 근데 이게 올해 연말께 들어가면서 조금은 안정이 되는 기점이라고 하니까 네네. 어머니가 너무 크게 근심 걱정은 안 해도 되시겠다 하세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첫째 자손 같은 경우는 몇 살이 몇 년생이에요? 아 24살 97년생이요. 97년생? 네네. 첫째 자손은요 어머니? 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라 그래요. 아 네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자리를 좀 못 잡고 있어요. 네 맞아요. 첫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디를 내놔도 나한테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기는 하나 이상하게 이 뿌리 내리는 게 조금 힘들 거라 그래요. 근데 첫째 자손이 어머니 사람 상대하기가 힘들다 소리 안 하던가요? 아 아마 조금 그럴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좀 그렇거든요. 애가 너무 순해가지고. 네. 아이가 어떻게 네. 보면은 대인배는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아 네네 맞아요. 네 대인배는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틀이 조금은 강한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뭐 흔히 말해 밥 먹고 물을 마셔야 돼 이러한 틀이 강한 아이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크게 액션을 주거나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때 있어서 나의 기준은 이건데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런 게 있다 보니 그게 속에 점점 쌓이는 아이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싫어 안 할래 이러는 자손은 또 아니에요. 아 맞아요. 계속 쌓이면 나중에 또 안 좋은 결과가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네.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좀 누르는 스타일이라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네네. 혼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아이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조금은 힘에 부치는 형국이에요. 근데 첫째 자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되는 자손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조금만 인도를 해주세요. 사람 직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업을 떠나서 사람과 네네.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왜 흔히 말해 가장 쉬운 예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지 않니? 너의 기준이 일반화는 아니야. 이러면서 조금만 일러주세요. 아, 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으면 그거를 조금 없애는 법을 알려주세요. 흔히 말해 마음을 좀 비우는 법을 알려주세요. 아, 네네네. 네, 왜냐하면 갖고 있어봤자 나한테 스트레스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말을 잘 안 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일러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다가 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흔히 말해 막내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참 어머니 한 다리 밑에서 다 주워왔는데 달라요. 네. 막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표현은 하는 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막내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일러주기가 편해. 근데 첫째 자손 같은 경우에는 속이신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첫째 자손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 있니? 엄마가 먼저 좀 다가가 주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 오늘 뭐가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집에 그냥 이제 있거든요. 네. 일을 하다가 조금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네. 이제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다 같이 있어서. 네. 좀 제가 좀 그 일 쪽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네.
코로나이긴 해도 네. 좀, 예, 그쪽으로 좀 궁금하고 해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네.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제가 오늘 뭐 받은 거는 없지만 네네. 어머니도 사주를 놓고 보시면은 내가 네. 무언가에 있어서 네. 장사치의 사주도 있으세요? 장사요? 네. 네네네. 그리고 장사의 사주가 있다 보니 영업소환도 있으세요. 근데 엄마는 또 이상하게 내가 내 명의를 걸고 하기보다는 남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더 나으시거든요.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아 그냥 뭐 식당도 했고요. 식당은 이제 동생 이름을 해서 했거든요. 하고 그만두고 작년에 그만두고 또 그 학습지도 네. 하고 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어머니 네. 그거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어떤 거요? 어머니는 사람 이쁘게 하는 거 하면은 참 잘하겠다 그래요. 어 맞아요. 제가 그게 관심 많아요. 네. 그런 네. 쪽으로 좀 푸세요. 우리 얘기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야는 사람 이쁘게 하는 거 하시면은 참 잘 맞겠다 그래요. 근데 또 웃긴 게 엄마 스타일 자체가 식당을 하시고 학습지를 하실 때에도 네. 웃긴 게 왜 사람들한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스타일이에요. 뭔가 크게 홍보를 하거나 PR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아, 네. 보면은 니네가 와서 손님 데리고 와, 니네가 와서 맛있으면은 맛있다 해, 딱 이 스타일. 아 맞아요. 좀 제가 식당하고는 제가 좀 그게 없어서 요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맞는 게 그 미용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쪽으로 제가 좀 소질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좀 이랬다가 저랬다 이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머니 어쩔 수 없이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는 남편이 있다고 해도 네. 내가 버팀목이 돼야 되는 사주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장 노릇을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기점이 올해 잎이 붉어지는 가을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운대가 더 활성화하는 데세요. 근데 어머니 제가 뻔한 얘기는 좀 안 할게요. 네네네. 엄마도 이런 데 다니시다 보시면 뭐 내 신줄이 있네 뭐가 있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저요? 네.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좀 그쪽으로 약간 그 모시고 있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어머니 뿌리 없는 자손이 어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얼추 신줄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보면 막 뭐 흔히 말해서 뭐 폈다 뭐 니 잘 산다 이런 소리가 훅하니 나오지는 않아요 솔직히.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은 있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그러한 운대가 활성화가 되는 게 올해 가을 들어가면서 조금은 더 활성화가 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좀 편안해지시는 기점은 50대 중반쯤 가면은 더 편안은 해질 수가 있는데 네. 어머니 지금 연세가 몇 년생이세요? 73년이요. 73? 48? 네. 네. 그쵸 어머니 한 3년만 더 고생하세요. 아 아무래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애가 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네네. 딱 3년만 더 고생하시면 네. 이상하게 어머니 자식들 중에서도 뭐 누구 하나 다 안 소중한 자식은 없겠다만 네. 참 둘째 셋째가 이상하게 어머니한테 많이 효할 거예요. 아 딸이라서 둘이다. 아 둘째 셋째가 다 딸이에요? 네네 첫째만 아들이고 그런가 봐. 그래서 아마 그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딸은 엄마 편이라고. 네네. 근데 둘째 셋째가 참 효가 깊어요. 근데 첫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미리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결혼하고 나면은 그냥 며느리 거예요. 아들내미는. 맞아요. 가뜩이나 이 아들은 네, 더 심해. 네네. 네. 네. 그 아들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 네. 나중에 딸들이랑 재미나게 사시는 게 맞고 근데 어머니 또 사람 복은 있어요. 아 제가요? 네. 집에 왜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아, 어머니 조금 센 사람을 드리세요. 미리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들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드리세요. 그러면은 아, 아들내미가 의외로 잘 대성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을 들어가시면서 남 이쁘게 하는 거 그러한 계통으로 어머니가 뭐 화장품이 됐든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럼 뭐 다단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단계는요. 네. 그 반영구나 그 미용 커트 이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염색이나. 괜찮아요. 근데 아, 어머니 그걸 하실 때에도 제품도 같이 파셔야 돼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제품이요. 업세일을 잘해 어머니가. 아, 제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딱 그런 케이스야. 만약에 내가 뭐를 해? 그러면 우리 제품을 사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품을 팔아야 네네. 되니까. 네. 어머니는 딱 내가 그려주는 게 그래. 샘플 하나 툭 던져주면서 이거 써봐. 쓰고 나서 좋으면 사. 딱 그런 케이스로 가셔야 돼요. 어머니는 그런 스타일로. 아 그럼 반영구나 이런 거 해도 괜찮다고요? 돈이 네.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어머니 해놓고 나시면 네. 충분히 어머니한테 도움은 되실 거예요. 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어머니 원래 네. 사람인지라 다 걱정이 돼요. 네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뜩이나 뭐 아무것도 안 받고 보니까 조마조마해요. 틀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매 순간 스트레스야. 선생님 어디 계신 분이세요? 저요? 저는 서울 서초구에도 있고요. 아. 여기 부산 초량에도 있고요. 아 부산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 순간 스트레스예요. 매 순간 두렵고 조마조마해요. 근데 어머니 왜? 저는 신을 믿고 지르잖아요. 어머니는 본인을 믿고 지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를 믿어도 네. 돼요. 아. 어머니 충분히 임기응변도 빠르시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삶에 있어서 지혜도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믿어도 돼요. 여지껏도 잘해 오셨는데 뭐. 네. 네. 애들도 건강하고 그러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머니 지금. 제가 지금 네. 그 용군 사장님 걸로 원래는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전화가 네네. 계속 지금 손님들 오고 그래가지고 제 걸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일부러. 아, 네네네. 예,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번호로 네네. 연락 주세요. 제가 뭐 구타거나 상담 중이거나 기도할 때는 못 받아도 문자 네네. 남겨주시면 답은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저는 소리당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